너무 힘들겠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시사전화 같아. 아, 조용하고. 대답하다 잘 것 같아. 에? 나무 있을까? 예, 예, 아니요. 너무 조용해요. 막 내가 말을 하다가 막 빠져, 내 말에 막. 어. 근데 뭐 사고 치고 이렇게 문제는 기자회견. 이야, 사실까지 무지가시 하나씩했다けど, 저거만 言わなくても. 開始から 30분, 스가우시스가 ついに 덴자존 도착냐? 本当に 솔직한 人ですね. 가칭코롱구 인터뷰 라운드 4. 이준재의 요아소비. 스키나 오사케노 시루이와 아리마스카? 술은 주종을 안 가리고요, 다 좋아해요. 얘기하고 싶을 때는 소주 마시고, 정말 신나게 놀고 싶을 때는 폭탄주 마시고, 그리고 좀 우울할 때는 그냥 정종 같은 거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음료 목마를 때 맥주 마시고. 꽤 닥산 넘은데스까? 그것도 기분에 따라. 되게 우울해서 마실 때는 뭐 순정 먹고도 취하고, 기분 좋을 때는 밤새서 마시고. 예전엔 클럽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가면은 좀 불편하니까 그냥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가라오케. 오픈된 공간에서는 잘 못 마셔요. 술 먹고 또 혹시나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오픈된 공간보다는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마시고. 가끔씩 이제 저는 사람들이 보고 싶고 막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이러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곱창, 막창 이런 거 먹으러 가고, 삼겹살 가서 좋아하고. 그냥 술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일본의 클럽에는 있다 것도 아리마스카? 네, 일본에서는 클럽 자주 가요. 저는 자유롭게 놀고 싶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 뭐 클럽을 갔어요. 왔는데 이제는 좀, 저는 이제 클럽 가면 좀 정신없이 춤을 추고 노는데, 알아보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많이 우울했죠. 근데 뭐 아직 뭐 다는 뭐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알아보신 건 아니지만 이제 간혹 그래서 옛날처럼 막 정신없이 출고 이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 근데 뭐 시부야나 로뽕이 좀 많이 가장 많이 가는 데인데 로뽕이 좀 많이 가. 미야자키 아오이상도 이쇼니 요아소비요? 아오이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못 해요. 제가 몇 번 같이 마셔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차조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콜라만 마시겠다고. 그래서 못 마셨고 나머지 스태프분들은 이제 많이 마셨죠. 촬영하면서. 저, 소리와 잔넨. 아오이사니와 완전 노크아웃 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か.この後も 가칭코 인터뷰 まだまだ続きます. いよいよ 가칭코 롱 인터뷰 파이널 라운드. ここだけの話. 오타보中の이준기さんですが,もし1週間休みをもらえるとしたら?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좋지만 같은 나라 말을 안 쓰고 같은 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을 한번 둘러보고 싶고. 일주일도 그러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많은 걸 느끼고 보고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츠모 스위트룸에 泊まるんですか? 그러니까 잘 되고 나니까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런 데서 무슨 스케줄 있고 이러면 항상 잡아주시고. 스위트룸 아까워 죽겠어. 돈으로 주시지. 자면은 잠만 자고 그냥 가요. 예를 들어서 해외 스케줄 가면은 뭐 도쿄를 가면 도쿄에 또 유명한 호텔에 스위트룸 잡아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행사 끝나면 한 10시 넘고 밤에 들어가면 잠만 자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밟아보는 땅이 몇 개 안 돼요. 스위트룸에 들어가서 아까워서. 아휴, 차라리 조금 좋은 방에 가더라도 돈을 더 주지. 돈 아까워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분은 좋죠, 물론. 많이 대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직까지는 몸에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그런 거. 지바라데와 도마라나인데스까? 아까워요, 사실. 모르죠, 혹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데.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하겠지만
혼자는 그냥 안 사람 집에서 자는 게 불편할 것 같아. 우리 아까 아껴야 잘 살죠. 오늘 髪型은 약 作りの ためですか? 특별히 뭐 여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새 좀 며칠 쉴 틈이 있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머리 바꿔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중에서. そうですか? とってもお似合いですよ. 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염색할 겁니다. それでは最後の質問です。 이츠모 포지티브나 이준기 선수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요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저는 머리숱이 되게 많아서 그나마 맞아도 별 티가 안 나요.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나 연예계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고민 많으실 거예요. 많이 머리도 많이 꾸미고 이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진대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크게 막 고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나빠질 때는 뭐 다 되겠네 생각되고 또 이렇게 제가 그 다른 영화 때문에 이렇게 특수 분장 봤는데 그 가발 업체에서 요새는 거의 티가 안 나더라고. 붙이는 건데 뭐 진짜 똑같아요. 일반 사람 머리랑. 네, 신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준기상 長時間 お疲れ様でした. 皆さん いかがでしたか? 惜しみなく素顔を見せてくれたイジュンギ。素顔指数もぐいぐい上がっていました。じっくり話を聞くとますます人柄がよくわかりましたね。本当にいいあんちゃんです。それでは最後に視聴者の皆さんへメッセージです。 네, 2007년에도 역시나 뭐 계획들이 다 잡혔는데 일단 드라마로 먼저 선을 보일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활동 계획도 있고 팬미팅이나 프로모션 계획도 있고요. 영화 한편또 좋은 작품 선택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